가발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가발을 또 한번 맞추면 또 얼마나 사용하고 또 가격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수명이 내가 이 가발을 쓰고 어떻게 무슨 생활을 하느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가발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수명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집에서 제가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 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거든요. 오! 아, 꿀팁인데? 네, 안녕하세요. 대머리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 서재인데, 제 서재를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면은. 저는 머리카락은 없지만,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머리는 제일 많은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굉장히 이런 가발도 보통 사람들처럼 샴푸도 해야 되고 또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을 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척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발을 다시 어떻게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이런 건 가발 라이프는. 만약에 이제 내가 접착제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이 머리카락이 접착제에 붙어 있어서 가발에서 그 모발이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제품을 이 접착제 리무버를 이용해서 이런 애들을 이제 손에 묻혀서 끝에 묻어 있는 머리카락들을 안전하게 살려준 다음에 가발을 벗어야 가발에서 모발이 떼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발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가발에도 탈모가 빨리 옵니다. 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내가 이제 머리카락을 살려놨다 하면은 그때 된 날부터 가발을 이렇게 쉽게 떼어내면 됩니다. 우와. 이제 가발을 떼어냈는데 많은 분들이 가발도 매일 세척을 해야 되냐? 우리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머리를 감잖아요. 근데 가발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세척을 하면 되는데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서는 트리트먼트, 샴푸, 트리트먼트다. 알고 계시면 되고 성광님처럼 그 엉킨 머리들을 조금 풀어주고 일부러 머리가 끊기지가 않아서 스프레이 많이 한 날도 트리트 먼저 하고 네. 머리를 감아주는 게 좋아요. 트리트먼트 이제 한번 닦아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물기를 제거한다고 할 때는 하나의 그 지점을 잡아놓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쭉쭉 짜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 신체 부위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신체 일부죠. 근데 이제 샴푸를 할 때에는 안쪽을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으로 한 번씩. 세척을 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털어줍니다. 되게 엄숙해. 근데 웃을 일 아니야. 가발은 탈수기 돌리면 안 되나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건조기 돌리다가지 결국에. 털어주고. 물을 놔서 꾹꾹 눌러주면은 이제 스타일링을 하시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먼저 이제 바싹 말리고. 아, 머리 말리는 거 비슷하네. 생각하시면은 물기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내가 오늘은 뭐 가르마를 타고 싶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가르마의 비율을 생각을 해서 갈라주시면 잘 갈라지거든요, 가발이. 아니, 전문가 하니까 더 다른 것 같아. 일반인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나와. 맞아. 처음에 하면 그죠? 맞아. 안 돼! 맞아. 삐뚤어지고 막. 시간을 많이 써야 돼. 그렇지. 많이 연구도 해봐야, 많이 했을 거고. 많이 해봐야지. 맞아. 탈모가 있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매일? 거의 매일 이렇게 합니다. 네. 가발이 또 10개 정도가 되니까 그거를 또 관리하려면 또 시간이. 아, 그럼 뭐 조상현 씨도 가발 네. 사업 하시면서 네.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뭐 고충 같은 게 있나요? 대체로 굉장히 보람되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싫어하게 된 연예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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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아,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아, 연예인 직업들. 네, 네, 네. 저는 차은우 씨, 원빈 씨, 뭐 아. 정혜인 씨, 공유 씨. 다 미남인데? 저는 손님들이 아, 그분들의 머리 사진을 제일 많이 가져오세요. 미용 씨랑 똑같네. 그러면 저는 전문가니까 이 사진에서 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머리 스타일을 해드리지만 이건 달라.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한번 직접 만나보면 제가 한탄을 하고 싶을 정도로. 혹시 제 머리 김광규 씨 네.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었나요? 아, 한때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잠시 있으셨잖아요. 아 진짜? 잠시 있으셨잖아요. 아 진짜? 잠시 그 가발 쓸 때? 네. 아. 그 사진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반갑죠. 아 진짜? 네. 편하지게 아, 편하지. 진짜. 오, 진짜. 쉬워서. 아 진짜. 쉬워서. 네.